저 원래 이 난쟁이만 참여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미안해. 이 한 곡만 제가 되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벌스를 이제 처음에 라임어택이 난쟁이 주제를 이제 먼저 던졌었고, 아, 충분히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라는 이제 파악만 해놓은 상태에서 되게 후딱 썼어요. 거의 그냥 1초 그냥 새벽에, 아니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지. 그리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후딱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감정 없이 쓰여진 한 편이지. 감정은 많이 담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했던 어떤 바이브랑 좀 다른 스타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게 맞게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자주 부르고 싶어요. 사실 라이브에서 자주 하고 싶은 벌스긴 한데,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나오고 라이브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할 수 있겠어요. 다시 턴업. 다시 턴업. 형, 뭐예요? 나요? 이야기 좀 해줘요. 뭐라고 하지? 난장이요. 난장이요. 전에 거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뭐, 그 가사 쓰는 당시에 형네가 먼저 이제 주제를 다 정해줬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그냥 1차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제 한번 좀 까서 이제 그냥 읽었을 때도 이제 좀 시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했는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그 원래 표기는 난쟁이가 맞는데 난장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제가 이제 그런 뭐 제가 이제 훅과 벌스에 참여했는데 훅에서 했던 뭐 이렇게 머리만 터져버린 난장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그냥 어떤 접하는 지식 같은 것들만 비대해져서 머리가 커져버린, 대신에 그 고른 성장이나 발육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힙합이라는 음악이나 문화 자체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난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기술자인 양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 뒤에 붙는 대장장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해서 난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목이 잘해줘서 뭐 좋은 트랙이 나온 것 같고, 네. 뭐 좋지 않나요? 안 좋으면 말고 멍충이들아. 아, 난 난장이 진짜 좋던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에요. 지가 있으니까 멍충이. 그렇지.
respect no love. No way, no lie, no fake and no bluff. No swag, no money, no respect no love.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do it.